아, 안녕하세요. MBC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와 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울산을 어떤 도시로 기억하고 싶으세요? 공업도시, 또 생태도시, 또 꿀잼도시, 다 좋습니다. 정답은 오늘 여정에 있습니다. 울산엔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마다 찾아오는 새들도 있고요. 신불산 안에서는 여름철 까만 보석 오디도 나고요. 도심 속 쉼터지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선 봄꽃 구경도 하고 유유자적 수상 리포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눈부신 산업 발전에 가려져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울산의 바다와 산, 그리고 강에 찾아온 울산의 봄을 쫓아갑니다. 요즘은 울산을 생태도시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영남 알프스도 있고 태화강도 있지만은 이 바다도 한 몫을 해요. 안녕하세요. 뭘 관찰하세요 지금? 지금 새를 보고 있거든요. 한번 혹시 보시겠어요? 새? 네, 눈만 가져다 대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와, 저 새 이름 뭐예요?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 네. 저 실례지만은. 네. 아주 인상이 너무. 네. 아주 그냥 독특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홍승민이라고 하고요. 승민 씨? 네. 짹짹휴게소라는 이름으로 울산에서 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짹짹휴게소? 예. 아이, 왕중 맞아. 아이, 귀여워. 네. 짹짹 소개소. 휴게소. 휴게소. 네. 근데 짹짹휴게소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울산 시민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한 50명 정도 꽤 많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네. 하시는 이름 뭐예요? 이게 다 관찰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야? 맞아요. 다 관찰? 네. 그냥 본인이 편하실 때, 그리고 새를 보고 싶으실 때 자연으로 나가서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근처, 이 바다 근처에는 어떤 새들이 많아요? 지금 시기에는 새들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울산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을 찾아오는 이제 여름철 새들이 막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새들은 이 물길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요. 이 울산이 동해안 루트의 시작이자 끝이라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바다 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새들이 다 꼭꼭 숨었더라고요. 지금 새들이 번식이어서. 아, 번식 기간이에요? 다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 덤불 속으로? 네,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을 대시고 움직이시면 네, 생각보다 많이 밑으로 가요. 아까 새 소리는 그렇게 많던 이놈들이 다 어디로 갔어? 있다고 해도 새들이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 그런 귀한 새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새 찍어서 나중에 전시합니까? 어떻게 무슨 뭐 발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피해를 입는 사진들을 조금 많이 찍어놨어요. 예를 들면 다리에 케이블 타이가 감겨있는 갈매기라든지 물고기를 입에 물고 구애를 하는 물총새라는 새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물고 구애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진들을 좀 모아서 시민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저 시민들이 다 버리고 남은 그런 쓰레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제가 쓰레기를 좀 준비해 왔는데. 그 뭐야? 이게 케이블 타이나 낚시 바늘. 이런 거 새들이? 네, 바늘이 지금 걸려서 나오는데. 바늘까지? 네. 조심하십시오. 야, 새들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새가 있어야 인간이 살죠.
이거 함부로 보내가 새가 죽거나 새가 상처를 입고 새가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제대로 번식을 하고 알을 낳겠어요? 너무 우리 인간들이 무모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이 새들이 살지 못할 곳으로 우리가 자꾸 내모는 것 같아. 험지로 내모르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새들이 많이 와서 함께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 이런 데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거, 오물 같은 거. 그 힘든 여행에 휴게소가 없다면 얼마나 더 지치겠어요. 울산에 들리는 그 짹짹이들이 잠시나마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들을 보살핍니다. 저희가 딱 여기서 새를 관찰하거든요. 아, 여기서? 아, 여기 어떤? 저 가만 보지? 아,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 먹이 먹고 왔나? 점심은 먹었겠다. 아까 뭐 물속에 안 보이던 그런 것 같은데. 네, 아까 걔랑 같은 애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새들은 작은 인기척에도 금세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때를 기다려야 한대요. 왔다. 저 뭐야? 야, 저기 있다. 거문이마 직박구리. 어디냐면요. 저 나무 꼭대기거든요. 여기? 저 멀리 있는 나무 꼭대기. 날았다. 아이고야. 네. 잘 보네. 촬영은 했어요. 우리 요렇게 이 친구가 직박구리. 2005년도까지는 국내에 서식하던 새가 아니었어요. 기후가 네, 기후가 바뀌면서 외국에서 네, 가다가 놓았어요. 그렇죠. 정착을 했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착을 했습니다. 외국인 네. 노동자래. 네. 그렇지. 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겠지. 네, 문제가 저 친구가 워낙 강해가지고 다 밀어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쟤는? 원래 텃새들을 박힌 돌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새가? 네. 그래. 변화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인 거는 뭐 사람이나 자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숲에 울려 퍼지는 청량한 새 소리는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와. 오늘 장미원이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이 축제의 곧 시작이라서 야간개장 했을 때 불빛이 지금 한 달 정도. 아 이제 아직 오픈을 안 했죠? 예. 야간개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예. 아 아름답게 지금 장식을 꾸미고 있는 분입니다. 울산의 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라고 하는데 장미원 주광광장에 분수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장미를 심어놨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꼭 장미 한 송이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가 평수로 치면 17,000평 되는데요. 17,000평? 네, 축구장을 치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이 수종이 장미 종류가 꽤 많을 텐데. 엄청 많죠. 장미 종류가 265 종류가 있습니다. 265 종류에 265 종류. 네. 그 5만 7천 주가 지금 심겨져 5만 7천 주가 심겨져 있다. 네, 전체 5만 7천 주가 지금. 야, 여기 축제가 언제죠? 올해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아, 아깝네. 네, 그때 오셨어요? 한참 많은데 그때 한참 많이 필 때 여기 예. 장미 300만 송이까지 핍니다. 엄청 많은 분들 네. 찾아오시겠어요. 네, 엄청 많이 오십니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외국인들 많이 오고. 네. 장미만큼 전 세계인의 사랑받을 곳도 없을 거예요. 세계 장미 총회에서 3년에 하나 선정하는 이 명품 장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장미가 지금 필 때 이렇게 차례차례 지금 노래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기가 제일 예쁜 이런 잉그리드 버그만. 네네. 영화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그렇죠. 잉그리드 버그만 영화 찍으신 거 있잖아요. 무기여 잘 이끌어 하면서 그죠. 유명한 사람한테 헌정했는 그런 장미들이. 유명 영화 배우 이름에서 예, 유명한 잉그리드 예. 버그만 장미.
한 줄기에 한 송이 꽃이 피는 장미, 여러 송이가 아기자기하게 피는 장미, 또 덩굴 장미 등 빛깔도 크기도 향도 다양해서 둘러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우리 저 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예, 잠깐 가보실까요? 저 뒤쪽에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딱 두 포기밖에 없거든요. 두 포기밖에 없어? 네. 야, 이건 아까운 건데. 여기 보시면 꽃이 좀 보세요. 가시도 많고. 가시가 많네. 예, 연핑크로 돼 있잖아요. 연핑크. 이거 예. 많이 밑을 됐어요? 개화한지가? 개화한지 제법 됐죠. 여기 이제 새로 피면은 요리 연한 핑크. 계속 피 뭐 올라오겠죠. 예, 계속 여기 몽오리가 다 있잖아요. 예, 몽오리 예, 예. 이제 축제 때까지 많이 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저 우리 저 회사님 왜 좋아하시오? 이 장미에는 흥미진진한 사연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응? 두 왕가가 두 왕가 예예 장미 전쟁을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장미 전쟁 예, 하다가 예. 양쪽 집에 한 집은 빨간 장미였고 한 집은 흰 장미였잖아요. 네. 두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그 30년 동안 장미 전쟁이 끝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튜더 장미가 생겼어요. 튜더 장미가 얘거든요. 아. 그래서 색깔이 두 개 합쳐져서 연핑크가 되는 아, 거예요. 둘이 합쳐져 가지고 화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면 좋지 않겠나. 아, 화해 화하는 화합. 의미. 예예. 요 그랜드 랭카스터. 예예. 아, 저는 그,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어,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장미처럼. 이 울산 대공원도 울산이 공업도시도 눈앞에 성장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길게 내다보고 도심 한가운데 만든 공원이에요. 이 덕분에 생태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이 산 참 예쁘다. 초록초록 아주 이 좋은 계절에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주 너무 예쁜데. 야, 여긴 뭐냐? 이거 호도나무인데? 야, 저 밑에 저거는 까무답다. 뭐건 뭐야? 오디 같은데? 와. 가까이 가보니까 까맣게 잘 익은 게 바로 오디가 맞더라고요. 타닥타닥타닥. 와, 진짜 옛날에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저 멀리 가세. 와, 손만 대면 이렇게 떨어져. 아이고. 이거 먹고 오리발 못 내물겠어. 다 들킨다고. 입술 보니까 뭐 어디 드셨는데 뭐. 우와. 와. 그놈이 사장님이 어디 계셔? 만나서 오디 체험 좀 해야 되는데. 사장님. 네. 어, 거기 네.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야, 이거 오디 밭이, 아, 지나가다 보니까 50마디 있길래. 네. 소문 듣고 왔지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손 잡으시면 손에 보라색으로 묻으실 텐데. 아니, 그나저나. 네. 이 떨어진 오디가 더 많아.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건가? 네네.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거 팔 수는 없습니다. 야, 너무 아깝네. 예. 네. 근데 이 철이, 이 수확철이 언제예요? 수확은 지금. 아, 딱 지금 저기? 오늘 딱 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아주 잘 됐네. 그럼 난 온 김에 네. 함께 제가 딸까요? 네,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까만색 보이지 않습니까? 아, 보이죠? 네네. 딱 보시면 까만색. 잡고 손으로 딱 잡고 그냥 건드리면 똑. 잡고 건드리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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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애들도 똑. 딱 딸 수 있습니다. 오, 똑. 진짜 네. 똑 떨어지네. 네. 야,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손만 대면 들어오는데 네.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어. 사실상 보시다시피 따는 거 반, 흘리는 거 반, 그렇죠. 바람에 흘리는 거 반, 그다음 짐승들이 먹는 거 반. 아, 짐승도 좋아하겠다. 네, 그래서 그냥 새들도 많이 먹으라고 저희 놔뒀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그런 인심까지 있어야 돼. 오, 여기만 또 있어요?
여기 저 옆에까지 쭉 다 했어. 넘어. 네, 저 옆에까지 다. 어. 다 어디 봐? 저 옆에까지. 저건 무슨 산인데 살이 예뻐요. 아, 저기는 이제 여기 영남 알프스라고. 아, 고도가 그래? 되게 높습니다. 다 1000m 이상이 돼갖고. 신불이에요? 신불산. 신불산 아래 이렇게 넓은 오디밭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야, 따기 참 재밌네요. 응? 금방 이렇게 한 통 따는 걸 다 따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 건 새콤하고 까만 건 달콤하고 실컷 맛보면서 또 땄는데 한 통은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아유, 보니까 또 먹고 싶네 그냥. 야, 저기 몰려온다, 몰려와. 젊은 애기들이 몰려온 것 같은데. 자, 좋은 건 굳이 뭐 소문 안 내도 어떻게 알고 다 찾아오는지. 여기가 2,000평이 넘는데 체험하러 온 분들이 이만큼이나 많더라고요. 자, 여기 따주세요. 계속 따주세요. 잘 따세요. 자, 따서 하나 맛을 봐. 맛이 어떤가 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저씨한테. 어때? 먹을만해? 달달해요. 어, 달달해? 와, 그래? 응. 계속 따줘, 저거. 따줘봐. 응. 쟤들 입 좀 봐라. 입술이 까매질 정도로 잔뜩 먹고 저 통통한 볼 좀 보세요. 또 먹어요. 오디가 닿은 것마다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는데. 야, 아주 맛있는 것만 많이 땄어. 그 여기도 많다. 여기도 많이 따. 어디 보세요. 얼마나 따나. 야, 이 알이 이렇게 굵어요. 어. 아, 이 아저씨보다 훨씬 굵어. 새까만 것 같다잖아, 지금. 어? 어디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와요 여기? 네. 1년에 몇 번? 매년 네, 한 번. 네. 매년 한 번이겠죠. 번씩. 어, 오디 딸 때. 네. 네. 아, 오디 체험하러 오는구나. 네. 예.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는데 정성을 다해 오디를 키운 농부의 몫이 큽니다. 아, 원액은 진하다. 네, 진하다. 네. 오디 체험은 한 달에 얼마나 해요? 기간? 길면 한 달, 4주. 짧으면 4주. 네, 3주, 3, 4주 정도 안에 체험은 다 끝납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어. 네, 오늘 이제 올해 오늘 첫날이야? 네, 첫날. 수학 첫날? 네, 수학 첫날. 체험? 네. 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몇 년째 우는 사람, 어느 저기 주부님을 애기들, 저는 작년도 오고 재작년도 왔어요. 한바다 온다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은 꽤 계세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계속 매년 계속 오신 분들. 아, 매년 오신 네, 분들. 네, 네. 아, 그런 분들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네. 네? 그래, 저희도 되도록이면 얼굴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오셨으니까 내년에 또 오시면 아, 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인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향수가 있죠. 아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연세 오시면 아, 나 이럴 때 먹던 거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오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오디가 정말 좋은 거 알인데 보통 보면 이제 항상 마트에 가서 자주 볼 수 있는 거, 1년 내도 볼 수 있는 거 또는 열대 과일, 수입 과일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나는 오디라는 품종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오디를 승부 한번 걸어보시죠, 그럼. 네네, 오디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셨습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건 기세지요. 점점 뜨거워지는 이 초여름의 뙤약볕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기세입니다. 아이고, 오디 따느라 땀 좀 흘렸으니까 이제 기력 보충하러 가야죠. 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자,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한여름엔 많죠, 음식이. 근데 저는 특히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데요. 추어탕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 추어탕을 먹기 전에 함께 또 먹으면 좋은 그런 음식이 또 있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장님, 무슨 음식이야? 가져오세요. 예. 아, 대기대, 뭐 가져오시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네네네. 야. 뜨끈하게
달게 끓이는 추어탕과 차갑게 식힌 편육 한 상. 일단 뜨끈 뜨거운 얼른 먹어야지. 이게 이제 여름에 보양식 아니에요. 예. 음식 앞에 갖다 놓고 음식 안 먹으면 시청자들이 막 욕을 해. 빨리 먹고 뭐 얘기를 해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추어탕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을 다 쏟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국수를 하나 마시고. 국수를 일단. 사리를 하나 집어넣고. 먼저 국수를 드시고요. 요걸 먼저 먹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리를 맛을 보고. 아유, 좋은데? 이 추어탕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네. 이거 싫은 사람은 안 먹으려고 그래, 또. 근데 저희들 추어탕은 이게 이제 비린내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 뼈가 씹히고. 근데 이 비린내는 어떻게 잡으셨어? 그거 잡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그건 이제 저만의 비결이고요. 그런 이제 이거는 보다시피 안에 이제 시래기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 네. 실이 무청인데 이게 무청이. 무청? 예, 네, 엄청 무청해요. 이야. 추어탕이라 말을 안 하고 그냥 드시면 이게 모릅니다, 이게. 아, 그렇지. 추어탕이 모르지. 네. 이게 시래기 된장. 시래기, 맞아. 시래기 된장고. 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추어탕을 맛있게 먹을까? 매일 새벽 이 가마솥 앞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미꾸라지와 닭발로 만든 이 추닭 편육도 그 고민의 결과예요. 뭐야, 이거 찍어 먹으면 되나? 저는 이제 고소함을 한껏 올려주기 위해서 만든 소스입니다. 어떻게 입에는 맛있는가요? 근데 여기 미꾸라지가 들어간 거 아니야? 예. 이거 처음 먹어봐.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특허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가수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오, 이거 특허 내셨구나. 예, 예.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장사한 지는 지금 이제 만으로 12년 됐고 13년 차 되려고. 오래되셨네요. 예. 강산도 한 번 지났어 벌써. 예.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뭐. 전에는 은행 노장에서 은행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와야 될때요. 아, 아야 네. 예. 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생 많으셨네. 예. 그래 마지막에 식당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 식당 가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역사가 있네요. 예. 많은 손님이 이 맛 보고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 맛을 내기 위해서 이쪽에는 어차피 경상도식 추어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전라도식 뻑뻑탕을 억수로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분들께서 이제 자꾸 이제 크레임을 걸더라고요. 안 맞는다고 얘기해서. 안 맞는다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꾸 연구 끝에 약간 이제 경상도시하고 전라도 중간을 이제 채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손님들이 아 맛있네 맛있네 소문으로 해가 그래 지금까지 오게 됐죠. 요즘은 어때요? 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지금은 맛있다. 손님들이 맛있다는 소리를 하시고 그게 이제 보람을 하나 갖고 예. 그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람 뜻이죠? 예. 사람들이 좋아하면 참 음식 만들고 안 먹으면 참 그것처럼 따먹는 거 없어. 맞습니다. 난 얼마나 보람 뛰고 야 내가 드디어 진짜 성공하는구나. 그동안 10년이 넘어서 돈도 많이 버셨겠다. 많이 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추어탕 먹으면은 몸과 마음이 든든했던 게 이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서인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 미끄러진 냄새가 안 나. 음식이 대체로 맛있네.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뭐 이렇게. 와, 와. 내가 좋아하는 요리 음식은 다 여기 와 있네. 다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 난 모르더라서. 저는 먹었을 때 확 단 게 아니라 은은하게 단맛을 내는 다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다식. 아, 다식이라는 우리나라 상품이죠. 다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차랑 곁들이는 곁들이 음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이 상품을 다 수제입니까?
네, 제가 다 직접 손으로 하나. 사장님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 네, 맞습니다. 와, 이런 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드는 양갱들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만들 수가 없고. 연습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양갱이라든지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체험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럼 오늘 가 체험 좀 해볼까요? 네.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 네.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앙증맞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양갱으로 고래 모양을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이 고래는 울산의 문화재인 반구대 안각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고래도 있고 사슴도 있고 네. 또 물고기랑 거북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네. 예쁜 구도로 올리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울산의 보물인 암각화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네. 이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다식을 만든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됐네. 제가 원래는 이제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 네. 그럼 왜 그거를 양식으로 하는 쪽은 뭐야? 프랑스 요리를 안 하시고 왜 하필 양갱 쪽으로 또 바뀌셨어?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현지에서 유명한 레스토랑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디저트가 정말 매력이 있구나, 이 분야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디저트 쪽으로 제가 계속 전통 떡도 배우고 그리고 뭐 제과 제빵, 커피, 와인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배우고 그래서 저는 각각의 장점들을 좀 접목을 시켰어요. 아, 예. 네. 그럼 뭐 장점들만 접목시켰으면 하나의 퓨전이 나오겠네. 그죠? 네. 동서양의 만남 아니고, 그지? 동서양의 만남에. 네. 이 양갱 하나에 사장님의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보세요. 나 이 정도로. 중간에 뭐, 하나만 조금 더, 조그만한 거 하나만 더 올리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하나 좀 부족한 것 같죠? 네, 중간에 조금 비어 보여가지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이렇게 해서 공간을 채우는 생일을.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차례는 다음 순서 이제 다음은 제가 투명 양갱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부을 겁니다. 좋아, 여기다가. 예. 예. 팔팔 끓는 열정만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투명한 양갱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훨이 다 보이면 좋으련만은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낸 덕분에 이 양갱은 더 달디타네요. 자, 양갱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시식을 해볼 차례인데 제가 이제 반토막 내가지고 공평하게 싸우지 않게 나눠 먹을게요. 오케이. 레이디 아유, 호스트. 감사합니다. 레이디 호스트. 네, 감사합니다. 세컨은 미.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맛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만들었던 건데 밑에 깔린 게 팥. 네, 통팥입니다. 통팥. 네. 별로 안 달다.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내려고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냥 달콤하게만 오지. 아, 달다 이건 아닌데. 우리는 또 먹을 수 있겠어요. 나가도 사람도. 다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거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시식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만드셔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올려놓기만 했구나. 아주 특별한 음식만 먹는 것 같아요. 품위가 있어 보고. 거기에 보리차와 함께 그냥 제격인데 딱 먹으니까 어디서 큰 대접한 그런 기분이 있죠.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거. 요것도 다 양갱이고. 네. 양갱이 다
다 달라요. 네. 캐릭터가 다 달라.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카네이션 이미지를 좀 디자인해가지고 제가 만든 카네이션 쑥 양갱이고요. 카네이션? 아, 네, 예. 카네이션 쑥 양갱이고 이거는 산삼배양근 기업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예.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가 산삼배양근으로 양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산삼배양근? 예. 네. 그리고 옆에는 대추를 넣어서 대추 양갱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군고구마 맛이 나는 고구마 양갱입니다. 군고구마 맛이 난다.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갔네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연구 많이. 이거 연구하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겠어. 버리기도 하고. 예, 정말 속상했지만은 참 많이 버리고 또 계속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고 하면서 예, 지금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차와 함께 즐길 때 이 다식의 풍미가 배가 되는 것처럼 원래 있던 곳에다가 본인만의 것을 더해가지고 어디에도 없는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보면은 이 장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태화강이에요. 예, 태화강에 나오니까 이게 각 작약원이라고 해가지고 야 각 색깔별로 작약들을 다 여기다 이게 심어놨어요. 5월달에 개화해서 6월에 끝나는 작약 한번 걸어볼게요. 와. 다소곳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이 작약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작약처럼 이 태화강은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또 시민들의 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왜 둘만 오셨어요? 친구나니 가족들하고 함께 오셨어요? 아, 딸하고 같이 왔어요. 아, 따님하고? 예. 어, 따님이 이렇게 젊어? 예. 아니, 엄마가 젊은 거야? 딸이 젊은 거야? 우와! 아, 어, 아 그럼 가족하고 함께 오시면 좋죠. 아, 주말에는 예. 두면 오지 마시고 네. 저 아기들 아빠하고 함께 오시면 더 좋잖아요. 아, 예. 네? 네, 맞아요. 제가 아빠라서 부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가족과 와도 좋고 친구나 연인 누구와 와도 좋은 이 태화강에선 매년 이맘때쯤만 되면은 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2만 8천여 평에 달하는 이 넓은 정원을 수놓은 꽃양귀비부터 수레국과 안개초까지 하늘하늘 너무 아름답죠? 와. 환상! 흐드러지게 핀 꽃밭에서 이 풍경을 만끽하는 이분들마저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얘 나오셨구나. 야, 얘 나오셨어. 와, 다 이게 친구분들, 가족들, 아니면 이웃, 사촌이 다. 동호회. 동호회. 무슨 동호회? 뭐. 꽃보는 동호회? 네. 사진 또 잘 찍으려고 예쁘게 입고 오시라 하니까 이렇게 잘 차려 입어. 이게 딱 봄 옷이죠, 뭐. 남자분들은 좀 칙칙한데 여성분들은, 엄마들은 딱 차려 입었는데 뭐 꽃하고도 맞췄어요. 어떠세요? 꽃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정화되고 성녀 같아? 네.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에 벗어 나가지고 꽃을 보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일상이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즐기세요. 네 집 들어가지 마. 네. 아 오늘은 좀 집에 들어가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현실인데. 꽃을 보고 활짝 핀 소녀들의 미소만큼이나 꽃인 듯 풀인 듯 꾸밈없이 수수한 이 초화가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와, 이곳은 모네 달이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았다 했더니 진짜 모네 그림에 등장하는 지베르니 정원이 부럽지 않습니다.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강변의 모습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와,
도심의 한낮. 한가롭기도 하지만은 저 바삐 달려가는 차량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도심 한가운데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이 강에서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데요. 아니, 태어강이 이거 웬 배야? 바다도 아닌데? 오, 아니 전 태어강 여러 번 왔지만 이런 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오, 저 무슨 작업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와,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여름이 가까워지면 태화강 둔치에서는 앉아서 타는 카약이나 서서 타는 이 패들 보드를 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처음 와봤는데 무엇을 탈, 추천해 주세요. 어떤 거 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이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예. 카약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카약? 네. 위험하지 않아요? 어, 지금 이제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도가 치거나 아. 어, 뭐 유속이 강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서 예. 어, 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괜히 호기심 가는데? 그럼 어디 저 위에 올라가서 일단 준비 운동하고 안전 장비 갈아입고? 네, 맞습니다. 저랑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어. 간단하게 교육 받으시고 내려오시면 어, 그렇죠. 한번 가보시죠. 이야, 이거 오늘 한번 다시 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 카약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 반 설렘 반이었어요. 최대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잡아당겨주고 어, 반대쪽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나왔죠? 다시 세워서 면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뒤로 쭉 잡아당겨줄 겁니다. 이쪽 저쪽 노만 잘 좁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좁은 카약 안에서는 허리는 꼿꼿 세우고 다리는 양쪽으로 벌려야 되죠. 몸의 중심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체가 뒤로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처음에 노를 저으실 때 강하게 저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내가 물을 당기는 느낌을 천천히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물결 따라서 이렇게 보면 강이 잔잔해 보이는데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게 생각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애 좀 먹었습니다. 어? 왜 이리 와냐? 어, 왜 이리 와? 자꾸. 어, 야, 물이 막 떠내려가. 어?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이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온 지는 오래고 팔다리 힘 빠져가지고 더 이상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힘드시죠? 다리가 아프다. 여기가 보여. 양쪽 귀. 다리를 조금 굽히시면 어떠실 어? 것 같아요? 다리를 어? 조금 굽히시는 거는 어떠실 것 같아요? 굽히면 그 양쪽 끝에 보시면 발을 발 뒤꿈치를 댈 수 있게끔 칸이 있습니다. 이거? 불편해? 불편해. 이때는 진짜 넋이 나갔었어요. 야,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서 결국 보트에 실려 나왔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카약이 원래 이렇게 힘들고 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서툴러서 그렇죠. 내가 아까는 혼자 연습하고 혼자 타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인터뷰도 못했어. 아, 그래서 조금 쉬고 이거로 이동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번 이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저희 체험 오신 분들은 안 되는데 선생님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여기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네, 간단하게 이제 제대로 풍경을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 태화로만 봤지 풍경을 못 봤어요. 여기 뭐 건물도 이런 도심의 건물이 꽤 아름다운데 이걸 제대로 제가 만끽은 못했어요. 어, 이왕이 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이번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 이 상류 쪽으로? 네네네 저희 국가 정원 있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이동하시죠. 아야야야야. 예. 네, 천천히 저기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 한번 되어보세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타는 거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근데 제대로 이제 도심의 건물이 보이지 않아. 아까는 그게 보이지 않고 이 물만 보이는 물만. 혹시나. 맞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서 긴장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요. 그, 저기 외가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사이즈가 크고 등이 회색 빛깔 돌리는 아, 회색 친구들은. 외가리죠? 아, 올라간다. 와. 아까 겁먹었어. 네, 이제 얘네들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저기서 이제 사냥 시간입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이 보트를 운전하다가 예. 숭어가 올라와서 여기에 떨어졌어? 그래서 제 발에 부딪혀서 가시가 여기 박혀가지고 가시? 네. 병원을 다녀.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있는 걸 아주 그냥 무서운 놈들이네. 여기 먹을 수 있는 건 저거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아, 뭐, 못 먹지? 네, 국가정원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외부로 이렇게 뭐 채취하거나 아, 예, 안 되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시 또 다시 살려줘야 되겠구먼. 네, 맞습니다. 넌 뭐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 너도 그러면 안 돼. 참 이렇게 한가히 물 가운데 있으니까 평화롭네. 그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언제 이렇게 이런 배 위에서 저 도심을 바라보면서 얘기 나누고 평화롭게 배를 탈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처음이지. 그렇죠.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평화롭다 그러겠죠. 예, 행복하고. 여유 있고. 바쁜 일과 중에 잠시 틈 내서 여유롭게 이런 걸 한번 즐긴다는 거는 일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울산은 이제 어떤 도시인가요? 여전히 공업도시인가요? 바다와 산, 강이 살아 숨쉬고 그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울산의 초여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